나이에 대주님 소리가 나온 거 보니까 장가를 일찍 가셨나 봐. 네. 아, 장가를 일찍 가시고 지금은 혼자 사시지? 네. 이혼하셨어? 어린 나이에 사고 아닌 사고를 쳐서 이혼을 감당을 하고 살았어야 되니 잘생겼다던데. 예? 잘생겼어. 어? 이 나이대로도 보이지도 않고 대여로 보이고 잘생겼네. 하지만 뭐 이렇게 사무치고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게 많아. 지금 나이에, 지금 나이면 뭐든지 다 좋을 나이고, 네. 살아서 숨 쉬는 것 자체가, 네. 정말 행복할 나이인데, 네. 가슴 한 켠으로는 정말 무거운 짐을 갖고 사는 사람이래. 네. 응? 본인이 허리가 많이 아파? 네, 많이 아픈 편인 것 같아요. 네. 나도 허리가 너무 아파. 근데 네. 대주님이 보낸 아이가 있어? 네. 응? 네. 그 아이가 허리가 많이 아파. 본인이 대주님의 허리가 아픈 것보다 그 아이의 허리가 많이 아파. 그 아이가 어디가 아파서 세상을 등진 것 같지도 않은데 네.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왜 허리가 왜 아플까? 어? 학대 당해서. 어? 학대 당해서. 학대를 당해? 누구한테? 본인한테? 아니요, 저요. 계부한테. 계부한테? 네. 계부한테 학대를 당해갖고 아이가 사망을 했다고? 네. 요 근래에 나오는 뭐 무슨 그런 뉴스야? 그 19년도쯤에. 19년도? 네. 19년도면 저 얼마 안 됐잖아. 네. 그 매스컴에도 나왔던 거야? 네. 본인이 봤어? 뉴스로 전 확인을 했었죠. 뉴스로 확인을 했어? 기사로도 많이 보고. 그러면 이혼을 하고 네. 전 와이프가 네. 다른 남자를 만나서 네. 사는데 그 사람한테 학대를 당해서 아이가 네. 사망을 했단 얘기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살아 숨 쉬는 게 괜찮아? 본인? 어?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일을 겪고 본인이 지금 정상적으로 사는 게 그게 사랑으로서 가능해? 어? 그 일로 인해서 본인이 정말 큰 사고도 치려고 했지. 응? 대주님, 네. 대주님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대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도 생각을 했었어? 네. 어? 네. 잠깐만, 우리 그 저기 뭐야? 그거 좀 확인 좀 한번 해보자. 뭐라고 치면 나와? 아, 그 개복이나요? 그 네이버에 이활진이라고 한번 쳐도 나오거든요. 이활진? 네. 이활진. 이게 뭐야? 사람 이름이 그 개부 이름. 개부 이름이 이활진. 이 사람 맞아? 네, 맞아요. 이거 맞아? 네, 맞습니다. 묶어서 살해한 이거 아니 또라이 새끼네. 집에다 CCTV까지 설치해갖고. 네, 맞아요, 맞아요.
얘는 살아 있어? 지금 아마 징역이 받아가고. 여기 이 기사에 나오는 아이가 본인의 친자식이라는 얘기지? 예, 맞습니다. 이 아이 말고 또 있지? 네. 그 아이는 뭐야? 얘는 이제 지금 이제 병원에 있다가 또 다 제 친자식인데 그 아이가 좀 병원에 있다가 사망한 걸로 있거든요.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하지? 그쵸, 많이 약하죠. 응? 아, 대준이 미안하네.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응? 그래도 대준님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네.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는 게 참 용하네, 대견하네. 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진역을 갔을 테고 네. 그럼 친모는? 친모도 진역에 있습니다. 친모도 거기 동참을 했던 거 여기는 안 나오는 거 같은데 동참을 한 거야? 네, 공범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공범이라고 인정을 한 거야? 네. 그런 쓰레기 같은 걸 만나갖고 결혼이라는 생활을 했던 거야? 네. 어? 네. 3년 된 건가 그럼? 그쵸. 아 참. 아이 참 활달하고 이뻐 보이는데. 네 맞아요. 그런 아이를 대준님 미안하지만, 어? 네. 대준님의 잘못도 있어, 어? 네. 대준님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네. 어? 책임지지를 못할 짓을 했잖아, 네. 어? 네. 그걸로 인한 상처도 크고 아픔도 크고, 네. 어? 너무 힘들다. 응? 박시대주님. 내가 그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 어?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저주를 할 수도 있고 인간된 마음에서는 저주를 하고 정말 진짜 막말을 해서라도 하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 대준님이 지금 정말 멘탈 잡고 사는 것 자체가 정말 대견하고 한편으로는 고맙네. 여기 천안이 여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거는 인천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아 같이 여기 천안에 지금 내려와 사는 거야? 여기 앉아있는 무당이 본인보다는 세상도 많이 살고 오래 살았으니까 그냥 형처럼 생각하고 자주 와. 자주면? 응? 어떠한 뭐 살면서
별의 별꼬라지를 다 당하고 사는 게 인간이지만, 이건 아니잖아. 어? 정말 이건 아니잖아. 어? 왜 힘없는 아이들을 갖고 왜 그러냐고. 어? 내가 배움이 짧아서 여기 뭐 스너프 영상 뭐 이거 나오는데 그걸 뭐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어? 이거는 진짜 찢어 죽여도 진짜 현찰을 놈이잖아. 어? 이런 개 쓰레기 같은 새끼가 어딨어. 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어? 제 3자인 내가 봐도 진짜 승질이 나는데 오죽하겠어. 어? 대주님. 정말, 정말 살아있는 자체가 고맙네. 어? 정말 살아있는 자체가 고맙고,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네. 어? 대주님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집착만 조금만 내려놓자. 어? 집착이 너무 심해. 집착을 조금만 내려놓고, 앞으로 잘 될 수 있게 내가 정성을 들여서 내가 빌어줄 테니까 열심히 살아봐. 예? 그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줄 테니까 열심히 살아봐. 아셨어?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고, 지금 여기 앉아서 나하고 둘이 점을 봐봐야 대주님한테 들어갈 말도 없고, 귓속에 이 기르다가 들어와서 내가 뭐 마음을 심금을 울릴 수 있는 말이 없어. 어? 그러고 나조차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자주 와. 나 보기보다 조회수 좀 나오는 무당이거든? 응? 그 국민청원인지 뭔지 해갖고, 어? 걔 몇 년 받았다고? 25년? 25년? 애를 그렇게 죽여놓고 25년 그건 아니잖아. 어? 뭐 국민청원을 하든 뭐를 하든 해서 어떻게 사형제도를 다시 좀 만들면 안 되나 우리나라? 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왈진. 내가 여기 그 뭐야 그 영상 앞에 어? 제목 넣는 거에 따라도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어? 내가 넣어서라도 조회수 나오시는 분들한테, 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내가 부탁을 해서라도 어?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 진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대주님, 내가 약속할게. 어? 내가 아까 약속한 대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빌어줄 테니 열심히 살아. 아셨어? 지금 이 순간 이 전 거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이후 것만 생각하고 살아. 아셨어? 응?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보셔. 어? 아이들 못 가지. 아셨지?